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6월 올영 세일 기간이죠. 올리브영 세일 때마다 뭘 살지 고민이었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올영 세일 추천템 가져왔어요. 기초부터 색조랑 그리고 생활 잡화들까지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고 올리브영 세일 때마다 재구매하는 제품들, 그리고 올영 세일 때 꼭 만나보면 좋은 제품들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뭐 화장품을 소개하기 전에 이거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꼭 써보셨으면 하는 제품인데 바로 리무브 플레인 스킨브라예요. 얘가 접착력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있고 사이즈도 최근에는 좀 다양하게 나왔던데 저는 옛날에 산 거라서 접착력이 없는 거 그냥 기본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게 이 튼튼한 박스가 있어서 더 위생적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이 안쪽에 접착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깥면이 약간 마찰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면이랑 옷에 마찰로 이렇게 딱 붙는 그런 타입이에요. 접착제 때문에 피부가 간지러운 분들, 이런 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랫동안 피부가 편안해서 이거를 제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자주 쓰고 몇 통째 샀는지 모르겠는 드라이 샴푸인데요. 이거는 코랩 드라이 샴푸 프레쉬고, 보라색 패키지는 저한테는 향이 좀 느끼한 느낌이어가지고 이 프레쉬만 계속 재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는 이제 운동 갔다 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땀이 났잖아요. 머리가 약간 기름져 있을 때 이거를 뿌리고 뽀송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촬영을 합니다. 얘는 하얀 가루가 남지 않아서 진짜 좋은데, 대신에 하얀 가루가 막 많이 남는 제품들보다는 조금 덜 보송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전혀 무리 없는 정도이고, 작은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휴대하실 거라면 작은 사이즈 구매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초로 넘어가서 제가 올영 세일 때마다 꼭 사는 게 이 스트라이덱스 패드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정말 수없이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노폐물 제거하고 피지를 좀 녹여가지고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패드예요. 호불호가 꽤 갈리는 제품이기도 하고, 이게 자극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지성 피부나 뾰루지 진정시킬 때 정말 좋습니다. 저는 매일 쓰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뾰루지가 났을 때 닦아내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팩토로 사용하지 말고 꼭 닥토로만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품은 없는데 얘랑 같이 쓰면 좋은 게 스트라이덱스 폼클렌저거든요. 그것도 제가 여름마다 항상 구매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스트라이덱스 폼클렌징은 약 알칼리성이라 완전 뽀득하게 세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폼클렌징을 써도 나는 피부에 좀 잔여물이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 하는 분들은 꼭 스트라이덱스 폼클렌징 써보시길 바래요. 마찬가지로 민감성 피부에는 약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성 피부에 특히 추천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광고로 진행했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제가 한 통씩 더 사둔 제품들인데요. 일단 이지엔트리 어니언 라인 요 토너 패드랑 폼클렌징, 겔크림 모두 굉장히 여전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베트남 갔을 때 메이크업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그 더운 베트남 날씨에 사용하기 좋았을 만큼 이거는 여름에 쓰기 좋고, 이 라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뽑으라면 이 토너 패드라서 오늘은 토너 패드만 가지고 왔어요. 이 토너 패드 원단 자체가 굉장히 폭신하고 솜사탕 같은 느낌인데, 얘를 반 나눠서 피부에 올려두면 약간 시원하고 보들보들하고 떼어냈을 때 피부가 좀 촉촉하게 유연해진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저의 진정 케어 필수템이 되어버린 비플레인 시카테롤 라인인데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리얼한 진정 케어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요즘에 또 꽃가루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알러지 때문에 피부가 간지럽거나 따갑거나 이제 막 열감 올라오고 이럴 때, 요즘에는 토너랑 크림 두 개만 자주 써가지고 피부 진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굳이 저는 앰플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딱 요 두 개 조합이면 괜찮더라고요. 마지막 기초 추천은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 이거는 제가 몇 통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피부 열감을 낮춰주면서 진정도 되고 보습 효과도 꽤 있어요. 피부가 너무 자극받은 날이나 계속 이제 낮에 열감이 올라올 때 항상 제 책상 옆에 여기에 두고 계속 뿌려가지고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사실 저는 이 스킨보다는 토너 패드를 훨씬 더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들고 다니거나 밖에서 쓰거나 사무실에서 쓰거나 할 때는 이런 미스트 타입이 좋기 때문에 이걸로 추천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팩. 제가 올리브영 쓰일 때 마스크팩도 굉장히 자주 사는데, 특히 이거 두 개 완전 추천해요. 둘 다 예전에 인스타그램 광고로 받아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재구매하는 제품인데요. 메디앤서 마스크팩은 정가로 사면 너무 비싸가지고 꼭 세일할 때만 구매를 합니다. 저는 이 하늘색만 써봤는데 이게 시트가 콜라겐 덩어리 시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 붙이고 있어도 쉽게 마르지 않고 피부 열감까지 자연스럽게 낮춰줘가지고 여름에 쓰기에도 좋고 뭐 겨울에 쓰기에도 괜찮아요. 얘는 좀 오래 한 30-40분 정도 붙이고 있어야 돼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셀퓨전시 쿨링 마스크는 요 시카 쿨링 마스크랑 퍼스트 쿨링 마스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굉장히 시원해요. 겨울에 쓰면 약간 춥다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시원해서 조금 자극적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시카 타입은 시트도 그렇고 에센스도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 민감한 분들이 써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더위를 진짜 많이 타가지고 이 셀퓨전시 쿨링 마스크는 항상 이제 묶음이나 박스 구성 있으면은 그걸로 사가지고 쟁여놓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선크림. 제가 선크림 진짜 좋아하고 많이 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요거 달바 톤업 선크림 추천하려고 가져왔어요. 요거는 예전에 인스타 리뷰로 올렸던 제품이기도 한데 촉촉한 사용감으로 기초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베이스까지 하나로 끝낼 수 있는 파데프리 선크림이에요. 제형이 약간 부드러우면서 매끈한 느낌이라 잘 안 밀리고 달바 특유의 그 매끈하고 맨들맨들한 광이 엄청 잘 나요. 컬러는 이제 아이보리가 살짝 섞인 핑크톤 느낌으로 내 피부인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핑크빛 광채가 더해져서 화사하고 은은한 피부 표현을 연출하기 좋아요. 제가 오늘 한 이 베이스도 요 달바 선크림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부톤을 그냥 냅다 하얗게 밝혀주기보다는 피부톤을 좀 전체적으로 고르게 만들어주면서 모공이나 피부결 이런 것도 은근히 커버가 되더라고요. 핑크 베이스이기 때문에 특히 칙칙한 피부톤 고민인 분들에게 추천하고 굉장히 촉촉한 타입이라 이제 지성이나 수부지 피부인 분들은 앰플까지만 사용하고 바로 달바 선크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외선 차단 기능이잖아요. SPF 50 플러스에 PA++++로 진짜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서 여름에 햇빛 쨍쨍할 때 쓰기에도 딱 좋아요. 그리고 달바는 전 제품 이탈리아 화이트 트러플 성분 들어있는 거 다들 아시죠? 거기에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라서 이렇게 세일할 때 하나 써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도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 바로 요거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섀도우 팔레트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팔레트 라인인데 이번에 신제품 요 6호가 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6호 위주로 보여드리고 저의 최애 컬러인 4호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로 출시되는 6호 주문하신 치즈 나왔습니다 컬러는 마스카포네처럼 뽀얀 베이스에 체다치즈처럼 고소한 포인트 컬러까지 완전 웜톤을 위한 팔레트예요. 매트펄 하나, 글리터 2개, 그리고 무펄 7컬러 구성에 베이스 컬러부터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컬러까지 구성되어서 활용도가 진짜 높아요. 그리고 제가 이 무드 키보드 라인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형인데 살짝 쫀쫀한데 사르르 녹아드는 제형에 입자가 고우면서 가루날림도 진짜 적고 맑은 컬러들도 너무 흐리지 않게 보이는 그대로 발색이 돼요. 제가 오늘 한 요 아이 메이크업이 바로 이 주문하신 치즈 나왔습니다를 사용해서 완성을 한 건데 메이크업 영상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에멘탈 컬러 사용해서 베이스 전체적으로 깔아준 다음에 마스카포네 컬러로 눈두덩이랑 베이스의 경계를 조금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 팔레트의 진짜 포인트 컬러인 체다 컬러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안쪽에 색감을 넣고 부드러운 브라운빛 함은 컬러로 눈꼬리 쪽에 좀 자연스러운 음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발사믹 컬러로 아이라인 그렸는데 이게 부드러운 아이라인 연출하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허니글로 컬러 작은 브러쉬 사용해서 애교살에 얹어줬고 맥앤치즈 컬러 손으로 사용해가지고 눈두덩이 펄감 얹어줬어요. 글리터는 특히 손으로 바르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쫀쫀하게 잘 발리는데 아무래도 애교살 같은데 올릴 때에는 브러쉬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영역 닿기가 쉽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웜톤 추천템으로 웜톤에 딱 어울리는 고소한 치즈 같은 컬러 보여드렸고 6월 1일 울영 우특으로 최대 할인가인 17,7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6호 치즈 제외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바로 4호 쿨멤버십인데요. 이거 제가 인스타그램, 블로그, 쇼츠 진짜 모든 곳에서 보여드렸을 만큼 평소에도 굉장히 잘 쓰는 팔레트예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뽀얀 컬러 구성이지만 발색이 흐려서 답답하지 않고 진짜 엄청나게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여름 쿨톤, 라이트톤이라면 이 쿨멤버십도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피부를 돌릴 때마다 이 투명한 엄청 예쁜 광 보이죠? 이게 바로 글린트 바이 비디보그 하이라이터를 사용한 건데요. 얘가 또 하이라이터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2022 올리브영 수상 제품들 중 유일한 하이라이터인 하이라이터 맛집 글린트에서 듀이문이랑 밀키문에 이어서 새롭게 출시된 맑은 피치빛 쉬머 컬러 피치문 컬러예요. 제가 가져온 거는 6월 1일에 출시되는 올리브영 단독 펜 브러쉬 기획 세트입니다. 듀이문에서 한 톤 더 밝은 컬러를 원하는 글린트 찐팬들의 요청에 이제 반응해가지고 나온 라이트 톤에 어울리는 컬러고요. 싱그러운 햇살에 복숭아 한 방울을 더한 맑고 뽀얀 피치빛으로 사이버틱한 광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광채예요. 발색이 생각보다 꽤 잘 되고 발림성이 되게 부드러운 편이어가지고 특히 기획 세트에 있는 이런 모가 적은 펜 브러쉬로 살살 쓸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맑은 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 아래에서도 예쁘지만 특히 자연광 아래에서 차르르르한 광이 너무 예쁘고요. 내 피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반짝임이 눈에 띄는 하이라이터예요. 눈 앞머리, 코끝, 입술선 이렇게 톡톡 터치를 해주면 그 인스타에서 많이 보는 촉촉한 느낌의 그런 메이크업을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바른 이 립, 이거 사실 첫 출시됐을 때 안 써본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에뛰드 픽싱 틴트 두 컬러예요. 이거 출시되자마자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리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누적 판매 400만 개 돌파한 올리브영 대표 틴트이기도 하고 한동안은 에뛰드 하면은 이 픽싱 틴트만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핫했던 제품이죠. 이름처럼 묻어남 없이 강력하게 피팅되는 제형으로 바로 부서 입술을 막 이렇게 음파하거나 막 이렇게 마찰시키지 말고 좀 내버려두면은 이렇게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그 리퀴드 립스틱 같은 텁텁한 제형일 거라고 생각해서 출시됐을 당시에 안 써본 건데 그렇게 텁텁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편안한 마무리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마르고 난 후에는 진짜 이렇게 찍어도 안 묻어나고 지속력도 좋고 제가 입술이 엄청나게 건조하고 주름도 진짜 많은 편인데 주름 부각도 없고 입술도 편안하게 오래 유지가 되어가지고 장시간 외출할 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저는 5호랑 3호 발라봤는데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쨍하거나 너무 맑거나 이렇지 않고 이렇게 필터 낀 것처럼 부드럽고 뮤트한 톤이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발라도 굉장히 예쁘지만 저처럼 이렇게 5호, 13호 같이 바르면 이게 쿨도 아니고 웜도 아니고 되게 오묘한 그런 느낌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면 데일리 립으로 한동안 아주 잘 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 추천템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 너무 많지만 다음 올리브영 세일 때, 다다음 올리브영 세일 때도 이렇게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